디지털 콘텐츠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너 같으면, 당신 같으면 어떤 식으로 그 사안을 보도했겠냐. 방송사 입사 준비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들. 반갑습니다. 저는 심석태라고 하고요. 언론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권위 있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작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학생들한테 방송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해, 방송사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언론 윤리라든지 언론 법적인 측면, 그리고 요새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론사 취업 준비, 기자가 된 뒤에, PD가 된 뒤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데서 좀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언론사 들어가는 데서부터 언론 윤리나 언론 법제에 관련한 부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실제로 뭔가를 질문을 할 때 또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볼 때, 지금 시험을 보러 온 이 응시자가 윤리적인 측면 또는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뭔가 좀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왜 그 보도가 좋은 보도냐, 어떤 보도는 나쁜 보도라고 한다면 왜 그 보도는 나쁜 보도라고 생각하냐, 너 같으면, 당신 같으면 어떤 식으로 그 사안을 보도했겠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글 잘 쓰고 리포팅 잘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물론 그건 기본으로 다 갖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체계,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기자나 PD를 하려면 필요한 수준의 거의 생활 법률 수준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의 법률 상식. 기사를 쓰다 보면 의외로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게 뭐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라고 느끼지 않게 가능하면 법 체계 전반에 걸친 아주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언론 법적인 문제, 언론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실제로 법에 들어있는지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공부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콘텐츠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 어느 언론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어느 언론사에 이런 게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논의하면서 찾아가는 쪽으로 할 거고요. 학생들이 방송 취재 부분에서 좀 익숙해져서 방송사 입사 준비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전까지 방송사에서 근무를 했고 채용 과정을 제가 계속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사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일단 들어가는 과정에 좀 준비가 되는 것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방송사에 들어간 뒤에 바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없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언론사의 채용 담당자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이, 어떤 수험생이 내 앞에 오기를 바라나? 라고 하는 그 인재상에 맞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언론인이 되려고 하는가? 처음에 왜 나는 이 시험 준비를, 그리고 저널리즘 스쿨에 왜 왔을까? 그 처음에 마음을 잘 돌아보고 항상. 그리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험이 돼서 각 언론사에 들어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다. 저널리즘 스쿨에서의 기간 동안 그런 자기 어떤 기자로서의, PD로서의 필요한 소양이나 이런 내적인 어떤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나가면 정말 훌륭한 언론인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같이 앞으로 준비를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